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누가 뭐래도 충만하고 평안하게 사는 게 최고입니다. 가족들 건강하고 각자 위치에서 제 역할하고 그렇게 잘 살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요즘처럼만 살게 해달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되죠. 며칠 전에 제가 사는 마지막 날까지 절대 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란 영상 속에서 우리 한번 사는 것처럼 살아보자 뭐 이런 표현을 했었었는데 그 영상을 보신 75살의 인생 선배분께서 공감과 함께 그것에 더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글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인생 선배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초로 인생 사는 것처럼 사는 비결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생 사는 것처럼 살아보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ke a Hellcat. 인생 사는 것처럼 사는 비결 첫 번째, 돈에 휘둘리지 마라. 세상에서 돈만큼이나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것도 없을 겁니다. 여전히 돈만 있으면 뭐든 다 되는 세상이라고들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얘기는 여러분, 70, 80년대 우리가 압축적으로 성장하던 시절,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많이 하던 얘기인데 말입니다. 이제는 좀 세상이 투명해져서 돈으로도 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 바르게 살아라. 너 그러다 큰일 난다. 뭐 이렇게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세태가 여전하다 보니 돈에 대한 집착은 점점 강해지고 돈 앞에서는 그 찬란 신념도, 자존심도, 명예도, 양심도 죄다 버려버립니다. 많이 배웠네, 높은 지위에 있네, 평상시에는 목에 힘주던 사람들도 돈을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서슴없이 하고 남의 인생 어찌되든 상관없이 돈을 채가고 사람도 해칩니다. 이런 세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있었습니다. 2013년쯤인가? 10억 원이 생기면 감옥도 갈 수 있냐는 질문에 초등학생 12%, 중학생 28%, 고등학생 44%가 그렇지, 갈 수 있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지금 이 질문으로 다시 설문조사를 해본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두렵습니다. 소위 돈을 많이 벌어 성공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는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게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따라오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돈을 쫓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게 더 빨리 승부를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아직 직장도 잡지 않은 대학생들이 되갚을 능력을 벗어난 큰 돈을 빌려 주식 투자를 하고 암호화폐를 사고 부동산을 삽니다.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했지만 사실 돈에 휘둘리고 사는 그 고되고 길고 긴 인생의 길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싶어 안타깝습니다. 은퇴 이후를 걱정해서 건강도 보살피지 않고 밤낮으로 돈을 버는데 열심인 분들이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가진 돈에 족함에 감사하고 생활 규모와 소비를 줄여서 생활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겠습니다. 노년에 들어 돈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전의 생활 패턴에 집착하지 말고 은퇴 이후 조건에 맞춰 만족함을 알고 욕심을 내지 않으면서 언제나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지족 상락의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 일이겠습니다. 인생 사는 것처럼 사는 비결 두 번째, 사람에게 휘둘리지 마라. 결정적인 순간에 남의 얘기를 듣고 따라했다가 이를 아예 망쳐버린 경험이 적어도 한두 번쯤 있지 않으세요? 귀 얇은 사람들이 꼭 중요한 시점에 하는 짓이고 시간이 많이 흐른 후 지금까지도 한이 되고 자책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때 남의 얘기 듣고 귀가 솔깃해져서 그 멍청한 결정만 하지 않았더라면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을까. 뭐 인생의 만약이라는 그런 말처럼 하등 소용없는 말도 없지만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장노년기에 들어 좀 더 편히 살고 자식들에게도 좀 뭉텅이 돈을 콕 쥐어주고 싶은 욕심에 사기꾼의 가머니설에 넘어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인생을 좀 더 편하게 살기는커녕 평생 모은 돈을 날려먹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기꾼이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나쁜 놈이기는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쉽게 돈을 벌려 했던 탐욕 때문에 얇은 귀를 팔랑거렸던 자신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한 경계선을 분명하게 긋고 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쉽게 휘둘리기 마련입니다. 다른 말로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세우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몇 가지 여쭤볼게요. OX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반응이나 비판을 들으면 기분이 상한다. 상대방에게 화가 나서 나중에 후회할 말과 행동을 한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자신의 계획을 바꾼다. 다른 사람의 기분 때문에 내 하루가 바뀌곤 한다. 다른 사람이 일을 떠넘길 때 싫어도 마지못해 한다.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거나 망설인다. 평판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한다. 내가 정한 경계선을 지키지 못해 내 시간과 에너지,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 적이 있다. 내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상처를 준 사람을 계속 원망한다. 이런 것들을 겪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며 살고 계신 겁니다. 인생 사는 것처럼 사는 비결, 마지막 세 번째, 병마에 휘둘리지 마라. 살면서 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또 병에 걸리고 싶어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말씀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자신도 그렇고 그 주변을 둘러보면 병을 키우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살고 있는 환경이 그래서, 입맛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살아온 습관 때문에, 정신건강을 위해서, 즐거움 때문에 별의별 변명과 명분을 이유삼아 건강을 해치는 행동을 하거나 게으름을 피웁니다. 그래서 병마에 휘둘리지 말라는 말씀은 큰 병 걸린 후에 후회하지 말고 미리미리 건강한 생활 습관과 절제를 하면서 살아가라는 뜻이라고 이해합니다. 건강하다 떠벌리며 자신하는 사람들은 대개 어느 날 갑자기 한방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에 근육 붙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이 들수록 피를 맑게 해서 체내 염증을 줄이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인생을 사는 것처럼 사는 비결을 오늘 75살 드신 선배가 들려주는 세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영상을 통해 드린 말씀에 이 선배분께서 당신이 살아오면서 깨달은 이 세 가지를 더 보태주고 싶다고 하신 거니까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다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또 이러면서 시비를 거는 분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신 청사님께 감사드리고요. 내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인생 경험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이 쉬워 보이지만 깊은 성찰이 없다면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오늘 주제를 던져주신 청사님처럼 성찰하며 사는 지혜로운 인생을 사시길 바라면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 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